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음식 관련 영어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앞에 이제 fresh부터 가겠습니다. 신선한 거죠? 신선하니 뭐라고? Fresh. Fresh. 그럼 신선하지 않은 건 뭘까? Old. Old죠? Old. 해봐. Old. Old. 오래된 거죠? 오래된 거. Old 해도 되고요. 상한 거 있죠? 상한 거. 상한 건 영어로? 자, 우리 영화를 보는데 스토리를 미리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야! 뭐 하지 마? 스포하지 마! 그러지. 그때 쓰는 단어요. 뭘? 다 망치게 하다는 뜻입니다. 상한 거, 상한 게 뭐야? Spoil. 해봐, spoil. 애가 버릇이 없어. 그럼 뭐라고 영어로? Spoil child. Spoil. Anybody? Anybody? Anybody here? Spoil children? Spoil children. Spoil, spoil. 그 다음에 chewy야, chewy. Chewy. 해볼까? Chewy. Chewy. 이런 거 어떻게 막, 날씨가 추위가 올 때 어떻게? 씹어 먹어야 이렇게. 추위 해봐. 추위. 아우 추워. 추위. 추위가 씹어 먹는 거 추위입니다. 근데 질긴 거는 뭐라고 영어로? Tough라 그래. Tough. 아 이 고기 너무 질기다. 영어로 뭐라고? Tough. Tough가 원래 거칠은이죠? Tough의 반대말 뭐야? Soft죠. 근데 여단 고기에다가 soft라고 써 안 돼? 안 써요. 뭐라고 그래? Tender. 해봐. Tender. 옛날에 락의 제왕 있죠? 락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있어요. 뭐였지?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뭐라고? 나를 부드럽게 사랑했어요. 한테 뭐라고 안 한다고? Love me soft. 안 하고 뭐래? Love me tender. 해봐. T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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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der야. Tender. 자, 야, 너 나 정말 사랑해? 안 사랑해? 모르겠어. 그럼 나를 좀 부드럽게 사랑해줘. 만 원짜리. 텐더 줘. 그죠? 만장이 10장 더 줘. 텐더. 10장 더 주면 뭐라 그래? 부드럽게 사랑하는 거야. 자, 텐더가 뭐라고? 부드러운이야. 부드러운. 만원짜리 뭐라고? 텐더. 10개 더 줘. 텐더 줘. 나 됩니다. 안 웃겨? 자, 텐더. 텐더. 노력했는데 역시 임프로바이션은 재미없구나. 자, 추위. 추위. 추위 뭐라고? 씹히는. 씹히는. 추위. 그 다음에 텐더는 뭐야? 텐더는 부드러운. 질긴 거 뭐야? 터프. 터프. 프레쉬입니다. 그 다음에 sour, sour 앞에서 했죠? 신김치 먹으려고 애들이 뭐해? sour, 그래서 sour fermented 김치였습니다. 신김치 뭐라고? sour fermented 김치. 자, 입에다 두 개 넣고 시작. sour fermented 김치. I love sour fermented 김치. 해볼까 시작? I love sour fermented 김치. 말을 진짜 빨리 해. 시작. I love sour fermented. I love sour fermented 김치 아니라 뭐야? I love sour fermented. Indonesia. I'm from Indonesia. My English Indonesian English. My English 충청도 English예요. I love sour fermented 김치 아니고 뭐라고? I love sour fermented 김치. 시작. I love sour fermented 김치. 자, 영어 발음을 교정해야 되는 이유는 말을 빨리 알기 위해서. 말이 안 빠르면 영어 발음을 교정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말이 왜 이렇게 빠르시냐면 영어 발음이 교정됐기 때문입니다. 한국말도 빨리 하는 거죠. 1.5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 Sour fermented 김치. Sour fermented. 자, 그 다음에 overcooked. Overcooked. 라면이 불었다. 영어로 뭐래? This ramen is overcooked. 자, 불었다 뭐라고? Overcooked. 너무 오래 했죠? 불었다. 불었다가 원래 swallow 같은 거 쓰면 안 돼. 뭐라고 그냥? Overcook. 해봐. Overcook. 이 쌀이 너무 퍼졌네. 영어로 뭐야? Overcook. Overcook. 해봐. Overcook. This ramen is overcook. 자, over가 뭐야? 넘었지. 너무 많이가 뭐라고? Over. 해봐. Over. 야,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Over 하지 마. 그러잖아. Over. 해봐. Overcook. Overcook. 자, 불은이 영어로 뭐라고? Overcook. 너무 익힌 거야? 그 다음에 비려. 비려. 아우, 비려. 영어로 뭐지? It's raining 아니라 뭐래? 비려? Fish. 해봐. Fish. Fish이 또 무슨 뜻도 있냐면 냄새나서 수상하다는 뜻도 있어. 수상해. 아, 그 남자 수상해. 영어로? Fish. 해봐. He's fish. He's fish. He's fish. 냄새나.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걸. Fish. Fish. 그 다음에 bitter야. Bitter. 나한테 bitter. 나한테 bitter. 어떻게 이렇게 쓴 음식이 나와? 쓴이야. 쓴. 맛이 너무 써. 뭐니까 나한테 bitter. 이놈은 어떻게 이런 음식을 합니까? Bitter. Bitter. 그래서 bitter. 해봐. Bitter. Bitter. Bitter가 뭐라고? 쓴이야. 쓴. 쓴. 쓴 음식 만들면 어떻게? Bitter. Bitter. 자, 수상하는 영어로 뭐라고? Fish. 해봐.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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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나는 거야. 비리다 영어로 뭐라고? Fish. Fish. 이 고기는 질겨. 질기는 뭐야? T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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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우면? Tender. Tender. Love me. 그 다음에 spoil. 헷갈렸죠? Spoil 뭐야? 음식이 상했다. 자연스럽게 놔둬가지고 상하잖아요. 그러면 spoil이에요. Spoil. Okay?
지금 땄어 안 땄어? 자연적으로 상했지. 그럴 때는 spoil을 쓰는 겁니다. spoil. 그 다음에 itchy 해봐. itchy. itchy. itchy 간지러워. itchy. 간지러워. itchy. itchy 하고 itchy. 그죠? 어, 전염병 들어왔어. 전염병. 간지러운 전염병이야. it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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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tchy가 뭐라고? 간지러워. itchy가 뭐라? 간지러워. itchy가 간지러워. 그 다음에 mushy야. mushy. 자, 요렇게 요걸 뭐라고 불러? 버섯이 영어로 뭐지? mushroom. mushroom. mushy가 버섯처럼 흐물 음을해 주는 거야. 흐물 음을해 주는 거. 자, 우리 만두국 끓으면 만두국 끓이고 그날 바로 안 먹으면 어떻게 다음 날? 다 불어 흐물 음을하죠. 그럼 어떻게? 자, 만두가 영어로 뭐지? dumpling. 그죠? dumpling soup. This dumpling soup is mushy. 해 봐. 시작. mu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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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물 흐물해 주는 거야. mushy. mushy. 그다음에 rotten. rotten 해 봐. rotten. rotten. rotten이야, rotten. 곰팡이 핀 건 rotten. 썩은 건 spoil. 상하면 spoil. 자, spoil 된 건 먹어도 될 수도 있죠? rotten 된 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rotten 해봐, rotten. rotten. 곰팡이가 영어로 뭐죠? 곰팡이? 거스거스? 펑거스야. 해봐, 곰팡이 영어로? 거스거스? 펑거스. 펑거스, 뻥치는 거스야. 자, 곰팡이 영어로 뭐라고? 거스거스? 펑거스. 곰팡이 뭐라고 영어로? 거스거스? 펑거스. 그리고? 아, 복수는 펑가이. 펑가이. 자, 곰팡이는 뭐 치는 가이야? 어, 뭐 치는 가이라고? 뭐 치는 사람? 가이. 뭐 치는 사람? 뻥 치는 사람. 해봐. 펑가이. 펑가스. 펑가스. rotten입니다. rotten. 그 다음에 healthy야. healthy. healthy. healthy가 건강한 거 알죠? health. 무슨 클럽이라 그래? health 클럽. healthy가 건강한 이야. 건강한 이 또 뭐 있냐면 wholesome도 있어. wholesome. wholes. 홀이 홀푸드. 홀푸드. 가공하지 않은 걸 홀푸드라고 해. 홀푸드 해봐. 홀푸드 아니면 홀썸 푸드야. 홀썸 푸드. 자, 여기 있어 이거. 어, 이태원에 가면 건강한 요리로 요리하는 요리사 이름이 있어. 이름이 뭐라고? 이홀이야. 해봐. 홀. 홀썸. 홀썸. 자, 이태원에서 요리사 건강한 요리하는 요리사 이름 뭐라고? 홀. 홀이야. 홀. 해봐. 홀. 이홀. 그 이름의 이름은 이홀입니다. 이홀. 자, 홀썸. 건강한 음식 뭐라고? 홀썸. 홀썸. flavor 맛이야. 맛이 영어로 뭐라? flavor 맛이 영어로 flavor. 이건 아시죠? 베스킨 라빈슨 31 flavor 31가지의 맛. 어, 갑자기 끝나. 베스킨 라빈슨 먹고 싶네.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을까요? 아니야. chicken chicken. do you want some chicken? no. do you want some chicken? like do you want ice cream? like dung flavor Baskin Robbins ice cream. dung flavor 똥 맛 나는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chewy texture. 해봐. texture. texture. 자, 텍스트가 무슨 뜻이 있어? 글이라. 뜻도 있고 문자하다 뜻이야. 문자하다. 문자하다가 뭐라고? 텍스트. 텍스트입니다. 텍스트가 문자라는 뜻도 있고요. 요렇게 질감이죠. 질감. 질감을 텍스처라고 돼요. 텍스처. 그래서 식감이 영어로 뭐냐면 chewy texture예요. 어, 해봐. chewy texture. 식감. 씹을 때 먹는 질감이야. 그래서 chewy texture 해봐. 해봐. texture. texture. 자, 이거 텍스라고 누르죠? 텍스 쳤어. 아니면 텍스처로 해요. 텍스처. 텍스 칠 때 느낌 어때? 질감 있죠? 텍스처. 해봐. 텍스처. 텍스처. 택시를 칠 때 느끼는 느낌이야. 추위 텍스처. 택시를 씹어. 씹는다 생각해. 추위 텍스처. 뭐야? 식감. 식감이 뭐라고? 추위 텍스처. 택시를 이빨로 치면서 아, 이거 이빨 식감이 안 좋아. 하면 돼. 해봐. 추위 텍스처. 추위 텍스처. 그 다음에 이그자리. 해봐. 이그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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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그자리. 이 자리 이렇게 뭐 이 자리 이 그 자리에 있는 뭐야? 어우 그 징그러운 동물 해봐 이 자리 이 자리 이 그 자리에 있는 징그러운 동물이야? 이 자리 해봐 이 자리 이 자리 푸드 이 자리 푸드 이 뭐지? 한국말로? 특이한 음식이죠. 어, 한 번도 안 먹음. 그러니까 특이한 영어로 이 자리야 이 자리. 어, 그 자리에 뭐가 특이한 동물이 있었죠? 해봐 이 자리 이 자리 애니멀. 자 우리 파충류를 영어로 뭐라 그래? 냅다 버렸지. 냅다. 해봐. 랩타일. 냅다 버렸어. 랩타일. 어, 파충류 뭐라고? 랩타일. 그래서 어떤 파충류? 특이한 파충류 뭐래? Exotic reptile. 오케이. Okay, 좀 이상한 행동이야. Exotic action. Exotic behavior. 자, 행동이 뭐랬지? Behavior. Behave. Behave. 비 오는 날. Hey! Oh, hey! Behavior. 이상한 행동이죠. 해봐. Behavior. 어, 비 오는 날 헤이 거리는 애. Behave, behavior. 어, 이상한 행동입니다. Behavior. Exotic 했고요. Appetizing 해봐. Appetizing. Appetizing. Appetizing.
appetizer. 우리 어디 가서 맨 처음에 식당 가서 뭐 나와? appetizer. appetizer 나오고 그다음 뭐 나와? 메인 코스 나오죠? 어, 그다음에 뭐 나와? 디저트 나옵니다. appetizer가 한국말로 식욕을 돋구는요. 해봐. appetizing smell. appetizing.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나오죠? 구수한 냄새요. 어, 침 흘리게 하는 냄새. 해봐. appetizing smell. 식욕을 돋구는 냄새 뭐라? appetizing. appetizer. appetizing 시작. appetizing smell. 그다음에 savory예요. savory. savory가 맛나는 미각을 돋구는 맛이요. 고소한이죠. 고소한. 고소한입니다. savor가 맛이란 뜻도 있어요. savor. 맛. 자, 이거 어때요? savory color야. 뭐라고 이거? savory color. 맛있게 보이는 컬러. 해 봐. savory color. savory, s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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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or 해봐, savor. savor가 뭐라고? savor.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생긴 벌이 있어. 벌. 알았어? 맛있게 생긴 벌이야. 이 벌은 벌이라고 말하면 나와요. 뭐라고? savor. 오케이? savor. 맛있다, 맛. 말이 맛있다, 그럼 뭐라고? savor. 어. 해봐, say. 이렇게 하면 돼, 벌. 벌, savor. 자, 이게 맛있게 뭐였지? savor 해봐. savory color. savory color. 자, 이거 뭐라고 해요? savory color 한국말 뭐라지? 맛있게 보이는 컬러를 한국말 뭐라 그래요? 식욕을 돋구는 컬러네. 그래서 savory와 뭐는 똑같아요? appetizing은 똑같은 뜻입니다. 해봐. savory. savory color. appetizing color. appetizing smell. savory smell은 좀 안 그렇다. savory는 시각에만 써요. 시각에만. savory smell. 좀 그렇네. savory color. 그 다음에 clean taste, 깔끔한 맛이에요. taste가 맛이지만, 해봐, clean taste. clean taste. 그 다음에 home style cooking. 해봐, home style cooking. 어디서 먹는 것 같은 스타일이야? 집에서 먹는 스타일의 cooking. 가정식 요리를 뭐라고 하네? home style cooking. 근데 이런 뜻도 있어요. home style woman 이란 뜻도 있어. home style woman. 뭐야? 집에만 있을 것 같은 여자. 못생긴 여자를 영어로 home style woman 이라고 하고, 더는 이렇게 homely lady라고 해. homely lady. 해봐, homely lady. 어, are you a homely lady? 그 뭐야? 어글리의 젠틀한 표현입니다. She's pretty homely. 그럼 뭐야? 되게 못생겼다 뜻입니다. 어, she 집에만 있을 것 같은. 해봐, homely. homely. 집에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home style meal. 가정식 백반. 오늘 뭐라고? home style meal. home style meal. 가정식 백반. home style meal. 그다음에 picky eater 앞에 했죠? picky eater. 자, 폭식자는 뭐랬어? 폭식자? binge eater였어요. binge eater. binge eater. 폭식은 binge eater. picky eater였습니다. 그다음에 At their nutritional peak, at 점이야. at 뭐라고? 점. 어디에 있대? 어떤 점에 있대? 그들의 peak가 꼭대기지? peak가 꼭대기. 어디? 영양소의 최고점에 있어. 해봐. at their. 해봐. at their nutritional fact. nutritional peak. peak이 뭐라고? peak이? 꼭대기. 영양이 최정점에 이른입니다. 해봐. at their. 어. 그것들이야. 그것들. 여기다가 at its를 써도 돼. at its nutritional peak. 그 다음에 rich flavor. 무슨 맛이야? 맛이 풍성한. 맛이 풍부하냐? 풍부한 맛. 진한 맛 뭐라고? rich flavor. 자, 커피가 좀 진하죠? 진하죠? 진하면 뭐라고 돼? 커피 진하면? rich coffee야 돼. rich coffee라 되고. 만약에 커피가 어떻게 진하면? 뭘 많이 탔지? 그럼 thick이야, thick. thick coffee. 자, thick coffee는 뭐가? 양이 많은 거고, 커피 양이. 근데 커피의 향미가 좋아. 그럼 뭐야? rich flavor, rich coffee 하면 돼, rich coffee, rich flavor 됐고요. food low in fat, 뭐야? 저지방 음식, low in fat. 자, 고지방 뭐겠니? high in fat. 해봐, food low in fat, food low in fat. 곧 저지방, 낮은이었죠? low in fat. 그 다음에 seasonal food, 제철 음식이야. 해봐, seasonal food, seasonal food, seasonal food, 제철 음식. 발음 어렵지 않으시면 계속합니다. late night meal 뭐야? 야식이야, 야식. late night meal 해도 되고, late night food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야식. late night meal. 자, night이죠? 늦은 밤이죠? 늦은 밤. late night meal. 그 다음에 packed food, 포장 음식이에요. 해봐, packed. packed. 자, 포장 용어는 뭐지? package. 이렇게 되고, 앞에서 배웠죠? ready to eat. 바로 먹을 수 있게 하는 거 있죠? 해봐, ready to eat food. ready to eat packed food 해도 돼. 해봐, packed food. Pack food, 그 다음에 genetically, 저 봐, genetically. Genetic, 지내봐, genetic. Genetic.
genetic. Genetic. 진해야 진해. 진해. Genetic. 진해는 뭐가 좋아? 유전자. 해볼까? Genetically. 진해. 진해가 유전자가 이상해. Genetically. Modified. Modified. Organism. Organism. 그래서 이거를 GMO라고 합니다. GMO. 뭐야? 유전자 조작 음식이야. 해볼까?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자, 모드죠, 모드. 뭘 바꾼 거야? 모드를 바꾼 거야. 모드가. Modify는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Modify 뭐라? 바꾸다. 뭘 바꿨어? 모드를 바꿨어. 해봐, modify. 변환시키다, 변환시키다. Modify. 뭐를 변환시켜? 유전자를 변화시킨 물질들이죠. Organism. Organism은 이런 거, 식품 같은 거, 이런 걸 organism이라고 합니다. 해볼까?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자, 이거 한국말로 뭐라 그냥 GMO야, GMO. 영어, 한국말로 뭐라 하지? 유전자 변형식물. 유전자 변형식물 뭐라고 한다고?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시작.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빨리 해봐.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자, 지내는 내 액센트 넣고, modify 넣고, organism은 organism 넣어서 해볼까?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그 발음 빨리 할 수 있어요. 액센트가 안 들어가면 발음을 빨리 못 합니다. 다시 시작.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enetically modified. 이거는 끝나고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해봐. Order. Order는 뭐야? 질서란 뜻도 있고 뭐도 있어요? 주문이란 뜻 있습니다. 해봐. Order. 자, 주문할 때 뭐예요? 더 주세요. 그러죠? Order. 해봐. Order. 주문이야. 주문. Order 주세요. Order. 주문입니다. 명령이란 뜻도 있죠? Order에. 명령. 그 다음에 grocery 앞에서 했지. Grocery shopping. Grocery shopping 뭐야? 장 보는 거야. 장 보는 게 뭐라고? Grocery shopping. 장 볼 때 가져가는 목록은 grocery list. Grocery shopping, grocery list. 그다음에 expiration date. 해봐. Expiration date. X는 밖으로 나가는 거고, fire는 fire입니다. Expiration. 이자 시작. Expiration. 자, 제조일자는 뭐랬지? Manufacturing date입니다. 그거는 expiration date야. 끝나는 거야. Expire. 해봐. Expire. Expire. 뭐야? 만료일자니까 식품 뭡니까? 한국말로 유통기한 만료일입니다. 유통기한 만료일 expire. X는 밖으로 나가는 거고 fire니까 뭐가 불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expiration date 시작. Expiration 발음 외워봐. Expiration. Expiration 다시 시작. Expiration date 10번. Expiration date. Expiration 말하고 만료일 뭐라 유통기한 마감일. Expiration date 시작. Expiration date. Expiration date. 다음에 체크아웃 카운터. 자, 체크아웃이 계산이에요. 계산. 계산하면 체크하고 밖에 가지고 가죠. 해봐. 체크아웃. 체크아웃. 또 체크아웃 카운터. 계산대. 계산대가 뭐라고? 체크아웃 카운터. 체크아웃 카운터. 체크아웃 카운터. 피곤해? 피곤해? 우리 애기 피곤해가지고 잘 못 따라하네. 우리 화이팅. 우리 4학년짜리 듣고 있어 여기 지금. 체크아웃 4학년.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 4학년 들으니까. 5학년, 4학년, 4학년이야. 해봐. 체크아웃 카운터. 자, 확인해 열심히. 두 시간 열심히 드니까 아주 그냥 힘이 다 빠져가지고. You are mushy now. Mushy. He is like mushy now. Like 총 들어서 이렇게. Check out counter. 나는 어디? 여긴 누구? 이들은 누구? Check out counter. 그 다음에 paying cash. Paying cash. 현금 지불. 현금 지불. Paying cash. 해도 되고 by cash라고 해도 돼요. By cash. 그러면 카드로 하면 뭐야? By card. 그러니까 by card. Pay by card, pay by cash. 시작. Pay by card. 자, by가 뭐예요? by가? by는 방법 전치사죠. 뭐뭘 통하여입니까? by cash입니다. by card야. 해봐. Cash your card. Cash your card. 현금으로 하실래요? 카드로 하실래요? 영어로 뭐라고? Cash your card. 해봐. Cash your card. Cash your card. Paying cash. Pay by card. 그죠? 그래서 현금 지불은 뭐라? Paying cash. Paying cash. Earning points. Points를 earning 따는 거죠. 해봐. Earning. Earning. Earn이야. Earn. 해봐. Earn. Earn. Earn이 소득이야. 소득. 해봐. Earn. Earn. 얻다. 얻다. 뭘 얻어? Earn. Earn. 뭘 얻었어? 얻은 걸 얻었어. 얻은 거. 얻은 게 뭐야? 얼음. 얼음을 얻었다. 뭐라고? Earn. 해봐. Earn. 이거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Earn. 너 가져가. Earn이야. Earn. Earn이 뭐였다고? 얻다. 얻다. Earning points가 적립이야. 적립. 포인트 적립이 영어로 뭐라고? Earning points. 아니면 이렇게 돼요. Getting points. Getting points. 쉽게는 해봐. Getting points. Earning points. Having points. 다 되겠습니다. Getting. 그 다음에 organic food. 해봐. Organic food. Organic food. Organic food이죠. Organic. Organic이 뭐야? Organic. 앞에서 배운 wholesome과 똑같아요.
wholesome, 건강에 좋은 음식 뭐라? Wholesome food, organic food. 해봐, organic food. Yeah. Organic food, organic food. 그죠? Organic food. Yeah. Wholesome food, organic. 해봐, organic food. Organic, organic food. 그죠? 뭐라? 유기농 음식, organic. 해봐, organic food. Organic. 근데 요즘에 organic이라 하죠? Organic이라 해, organic이라 하죠? Organic food, organic food. 유기농 음식입니다, organic food. 그다음에 environment, environment friendly. Environment. 자, 이 발음을 N으로 발음하면 편해요. A에서 이해해 보세요. Environment. environment. 이거 N으로 발음하면 발음 잘 안 돼요. Environment 안 되죠. 근데 N으로 발음하면 A에서 이해해 봐.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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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 friendly. Environment 환경 friendly. 친화적이야. Friendly. 자, friendly는 friend는 명사죠. 명사에다가 li 붙이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야, 해봐. 환경 친화적. 친한 게 뭐라고?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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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뭐야?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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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by 뒤에 있어. And by. And by. 해봐. 얘는 얘가 사는 게 얘가 환경 때문에 샀어. And by, and by, and by 해봐. And by, environment, environment. 환경 영어로 뭐라고? Environment. 자, 기후는 영어로 뭐예요? 기후는 atmosphere. Atmosphere. 이거 기후야, 기후. Atmosphere는 환경은 뭐라고? Environment. 다시 해봐. Environment. Environment friendly. 환경 친화적 영어로? Environment friendly company. 환경 친화적 회사 뭐야? Environment friendly. 우리 아빠는 환경 친화적이야. My father is environment friendly. 뭐야? Recycling 정말 잘해. He's good at recycling. 그지? Environment friendly. 그 다음에 environment conscious. Environment conscious. 의식하느냐. 의식한. 자, 어디 갈 때? 칸에 셔츠 입고 가는 거야. 자, 프랑스 칸에 간다. 칸에 갈 때 뭐야? 셔츠 입고 갈 때. 칸에는 패션 사람이 많아. 그래서 셔츠 입을 때 의식해야 돼? 안 의식해야 돼? 의식해야죠. 해봐. Conscious. conscious. 환경을 의식하느냐. 해봐. Environment conscious. Environment conscious. 자, 어디 갈 때 의식하라고? 칸 갈 때 의식한다. Environment conscious. Environment conscious. 이 수업은 2시간만 하면 힘이 빠져, 이렇게. Environment conscious. 다음 거. Organic이죠? Organic certification. 뭐야? Organic certification. 이게 뭔 뜻이야? Organic certification. 유기농? 유기농? 마크. 마크라고 안 하고 certification 합니다. 해봐.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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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증명서를 certification이야. 여기 있는 사람이야. 여기 sir 옷 입죠? T 셔츠 입고 있어. certi. 그분이 T를 입고 있어. 뭐라고? 이 사람이 자격증을 안 줬어.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그 sir가 자격증을 안 주니까 막 데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누구한테 자격증을 안 줬어? 그러니까 certi. 저 sir인데 T 입은 사람 자격증 안 줬어. 그래서 certification. certificate. 해 봐. 뭐가 certificate. 자, 자격증이 뭐라고? Certificate. Certificate. 해봐. Certificate. Certification. 그래서 유기농 마크. 이건 자격이 된다라고 표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Certification. 그래서 Organic Certification. 자격증 되겠습니다. 증명서. 증명서가 영어로 뭐라고? Certification. Certification. 그래서 뭐라? 유기농 마크가 영어로 뭐라? Organic Certification. Organic Certification. 자, 그 다음에 Growth Hormone. 해봐. 호르몬 아니고 Hormone. 해봐. Hormone. Hormone. 발음 외워야 돼. Hormone. 해봐. Hormone. Growth Hormone. 성장 호르몬입니다. Grow가 뭐냐? Grow가? 자라게 하다니까. 그죠? Growth Hormone. 그죠? Growth Hormone. 자, 국내산이 뭐였어? 국내산. Domestically Grown Product. Domestically Grown Product. 그 좋습니다. 그 다음에 Cancer Causing. 자, 앞에서 배웠죠? 항암 뭐랬지? 항암은? Anti-Cancer. Anti-Cancer. 자, 암을 일으키느냐? 바람이야. 바람. 바람. 암을 일으키는 cause가 뭐지?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어? 원인. 왜냐하면 나왔죠? Because. Because가 cause에서 나온 거야. 이유가 뭐냐면이죠. 자, cause가 뭐라고? 이유. 원인이야. 그래서 바람, 암을 일으키는 이유죠. 자, 이유에는 또 뭐 있었어? 앞에서 reason이 있었죠. 자, reason에서 싼 가격은 뭐였지? Reasonable price. Reasonable price였습니다. 그래서 reason까지 했고요. 해볼까? Cancer. 뭐야? Cancer? Cancer causing. 해봐. 바람이 뭐라고? Cancer causing. Cancer causing. 바람 뭐야? Cancer causing. 항암 뭐라고? Anti-cancer. 항암은? Anti-cancer. 바람은? Cancer causing. Cancer causing. 그 다음에 Chemical fertilizer. Chemical fertilizer. Chemical fertilizer. 이거 왜 이렇게 써놨죠? 자, 이거 여기다가 이 fertilizer 뭐예요? 비료야, 비료. 케미컬은 화학인 거 아시죠? 화학. 화학 비료를 뿌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털이 이뻐져요. If for turl, it's a fertile. Yeah, fertile. If for turl, fertilize. 해봐. If for turl, yeah. If for turl, 털이 막 나. 이쁜 털이 막 납니다. Fertilize 해봐. Ferti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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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rtilizer. If for fertilizer. If for fertilizer. 이렇게 하면 돼. 해봐. If for fertilizer. If for fertilizer. It's a fertilizer. Fertilizer. 뭔 뜻이 모르겠지. 그래 털 써놨어. 자, 자 해보자. If for fertilizer야. 뭐라고? 비료가 영어로 뭐라? Fertilizer. Fertilizer. The chemical fertilizer 시작. Chemical fertilizer. Chemical fertilizer. Chemical fertilizer. Chemical fertilizer. 이해 yeah, 이해. Yeah. Chemical fertilizer. 그다음에 pesticide. 자, 뭐를 누구를 목사님은 영어로 뭐야? Pastor. 그리고 여기서가 여기서 목사님이 다니는 데는 뭐라 불러? Pasture. Pasture. Pasture는 목초지예요. 어 목초지. Pasture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Meadow라고 돼. Meadow. 그러니까 풀이 먹일 수 있으면 pasture야.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pastor야. 거기다 뿌리는 걸 뭐라고 한다고? Pesticide야. Side가 붙으면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Side가 붙으면 뭐야? 죽이다. 수이? 그렇지. 자살을 영어로 뭐래? 수이? Side야. Side가 붙으면 뭐라고? 죽이다야. 그래서 pesticide야. Pesticide. Pest가 역병이라는 뜻이 있어요. 곤충 이런 거 있어. Pesticide. 곤충을 죽이는 거야. 해볼까? Pesticide. 그래서 세 개 해보자. 패스터는 뭐라고? 목사님이고. 패스처는 뭐야? 목초지. 패스터사이드는 뭐라고? 살충제. 살충제를 패스터사이드나 해볼까? 패스터사이드. 그래서 패스터 있고, 패스처 있고, 패스터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자, 계속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환경은 영어 뭐랬지? Environment. Environment. 기후는 뭐야? Atmosphere. Atmosphere. 자, 신선화부터 갈게. 신선화. 신선화 뭐야? Fresh. 질긴 건? Tough. Tough. 아니면? Chewy. 쉬었어. 쉰 건 어떻게? Sour. 너무 많이 익었어. Overcooked. 비린 뭐랬지? Fishy. 쓴 거는? Bitter. 상한 거는? Spoil. 간지러워. Itchy. 자, 물은 뭐야? 물은? Mush. 썩은 건? Rotten. 건강에 좋은 healthy 말고 wholesome. Wholesome. 아니면 organic이겠습니다. 유통기한은? Expiration date. 아닌데? 이거는 만료기간인데? 맛은 뭐야? 맛? 맛 되게 많았죠? 맛은? 플레이버 있었고 세이버도 있었어요. 플레이버 세이버. 식감은? Chewy texture. Chewy texture. 자 특이하냐 특이해. 어디 있었죠? 거기 있었죠? 거기. Exotic food. 자 구수한 냄새? Appetizing smell. Appetizing. 아니면 savory smell 되겠지만. 자 고소한 맛? Savory였습니다. 깔끔한 맛? Clean taste. 가정식 요리. Home style cooking. 가정식 백반? Home style meal. 까다로운 사람 뭐야? Picky eater. 계산대는 뭐랬지? 계산대. Check out. Check out counter. Check out. 진한 맛. 진한. 영양 만점인 at their nutritional peak. Peak였습니다. At their nutritional peak. 진한 맛? Rich flavor. Rich flavor. 저지방 음식. Food low in fat. Low in fat. 제철 음식은? Seasonal food. 야식은 뭐였어? Late night meal. Late night meal. 포장돼서 파는 음식은 뭐였지? Pack food. Pack food. 유전자가 변형된 음식이죠. 유전자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자, 주문은 뭐야? 주문. Order. 더 주세요. 자, 환경 친화적이었습니다. 환경이 친한 거였습니다. 환경. Environment. N으로 발음해야 돼. Environment friendly. Environment friendly. 좋았어. 그 다음에 장보기. Grocery shopping. Grocery shopping. 현금 결제. Pay in cash. Pay in cash. 유기농 음식은? Organic food. 성장 호르몬? Growth hormone. 유기농 마크였죠? Organic certification. Certification. 바람. 바람? Cancer causing. 항암? Anti-cancer. 성장 호르몬? 또 나왔네. 자, 화학 비료. Chemical? E-fertilizer. Chemical fertilizer. Chemical fertilizer. 농협? Pesticide. 환경에 의식한. 의식이 뭐였죠? Conscious. Conscious. Environment conscious. Environment conscious. 자, 바람 뭐라고? Cancer causing. 유기농 마크. Organic certification. 장보기. Grocery shopping. Grocery shopping. 영양 만점인. At their nutritional peak. 진한 맛. Rich flavor. 저지방 음식? Food low in fat. Food low in fat. 유전자가 M-O-M-M,
GMO. Thank you, GMO. 머리 좋아요. 4학년. 자, 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Organism. 다시.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자, 고소한 맛. Savory. 그렇지. Savory. 고소한 뭐라고? Savory. 계산대 뭐? 계산대.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계산대 뭐라고?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자, 유통기한? Expiration date. Expiration. 건강에 좋은? Whole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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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감. Texture. 무슨 texture? Chewy texture. 맛은? Savor. Savor. 또? Flavor. Flavor. Savor. 자, 특이한 음식? Exotic food. Exotic. 구수한 냄새. Appetizing. Savory smell. Appetizing smell. Savory. 자, 고소한 맛? Savor. Savory. Savory. 구수하는 뭐라? Appetizing smell. 자, 유통기한 뭐라고? Expiration date. Expire. Expire죠? Expiration date. 유전자가 변형된 음식.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자, 음식이 뭐 있다고? 음식이? Organism도 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농 마크. Organic certification. Organic certification. 화학 비료. Chemical? Fertilizer. 자, 농약은 뭐야? Pesticide. 환경을 의식한. Environment conscious. Environment conscious. 유통기한은? Expiration date. 다시 갑니다. 신선한. Fresh. 맛. Flavor. Savor. 식감. Chewy texture. 질긴. Tough. 부드러운. Love me tender. 신. Sour. 너무 익힌. Overcooked. 비린. Fish. 쓴. Bitter. 상한. Spoil. 간지러운. Itchy. 물은. Mush. 썩은. Rotten. 건강에 좋은. Wholesome. Wholesome. 가정식 백반. Homestyle meal. Homestyle meal. 깔끔한 맛. Clean taste. 고소하면? Savory. 구수하면? Appetizing smell. 특이하면? Exotic. 까다로운 사람은? Picky eater. 많이 먹는 사람은? Binge eater. 계산대?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ounter. 영양 만점인? At their nutritional peak. 진한 맛? Rich food. 저지방 음식? Food low in fat. 제철 음식? Seasonal food. 야식? Late night meal. 포장돼서 파는 음식은 packed food. 유전자가 변형된 음식.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주문 order. 환경 친하죠. Environment friendly. 장보기 grocery shopping. 현금 결제 pay by cash. 유기농 음식 organic food. 성장 호르몬 growth hormone. 유기농 마크 Organic certification. 바람. Cancer causing. 성장 호르몬 했고. 화학 비료. Chemical. Fertilizer. 농약. Pesticide. 환경을 의식하는. Environment. Conscious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